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오래 살았는데 거기에 매년 여름방학 때만 놀러오는 놈이 있었다. 도쿄에 살고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할아버지네 맡겨진 것 같다. 시골에는 애들도 그다지 없으니까 나와 그 녀석과 또 다른 친구 S장이라는 여자애와 셋이서 배수욕을 하거나 자전거로 먼 곳까지 가거나 하며 놀았다. 그 녀석을 H라고 정하겠다. 당시 낮방송에서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라는 특집을 했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다. 여름방학에만 했던 방송인데 그걸 보다가 우리도 담력시험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 내가 지금 신사에 엽서를 한 장 놔두고 나서 밤에 다 같이 가지러 가자 이런 말을 해서 모두 엽서를 놓아두러 갔다. 그날 분명히 지역 집회 같은 게 있어서 어른들은 모두 그곳에 간 바람에 밤에 집에 없어 집에서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밤에 모두 몰래 집을 나와서 낮에 놓아둔 엽서를 가지러 신사로 향했다. H는 무서워하는 게 확연히 보였고 나는 실은 S장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할 거 없다고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며 앞장서서 신사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신사의 세전함 위에 놓아뒀던 엽서는 아직 거기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집어올렸더니 엽서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신사 밖으로 뛰쳐나왔다. 일단은 무서워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경내까지 뛰어나와서 뒤를 돌아봤더니 S장이 따라오지 않는 상태였다. S장은 아직 세전함 앞에 서서 이상한 모습으로 몸을 구부리더니 웅크리고 앉으려고 하고 있었다. 나와 H는 큰 소리로 S장을 불렀지만 S장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는 동안 H가 S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나는 한심하게도 무서워서 다리가 굳어 있었다. H가 S장을 구해내려고 했지만 S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H가 내 쪽을 향해 뭐해? 같은 말을 해와서 나도 황급히 달려갔다. S장은 반쯤 눈이 뒤집혀 있었고 해서 나는 무서워지는 바람에 둘을 놔두고 어른들을 부르러 갔다. 부모님이 집회 후에 항상 회식을 하는 술집에 가서 울면서 횡설수설 설명을 한 후 아버지에게 두 대 정도의 꿀밤을 맞고 신사에 끌려갔다. 아버지들과 함께 신사로 돌아갔더니 아직 둘은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이상한 것을 보고 말았다. H가 S장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있었는데 H의 등에는 가느다란 흰 팔 같은 것이 빙 둘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게 S장의 팔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조금 더 다가가 보니 S장의 팔은 땅에 축 늘어져 있었다. 즉 다른 한 쌍의 팔, 누군가의 팔이 H의 등에 둘려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둘의 이름을 부르자 훅 하고 사라졌다. 사라졌다고 해야 하나. S장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S장은 원래 몸이 약했는데 그 뒤로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 기가 약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라든가 그 여자애는 여운이 매우 홀렸다 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시골이라는 게 그런 곳에 폐쇄적이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른 채였다. H쪽은 그 후로 이 시골에 오는 일은 없었지만 조금 사정이 생겨 연락을 주고받게 되어서 언제쯤이었을까 H가 S정한테서 엽서가 왔어 라고 말했다. 새빨갛게 칠해진 엽서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주소가 적혀 있었고 매년마다 보내줘 오는 것 같았다.
H는 좀 이상해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주 전화를 걸어와서는 그날 그날의 일을 상세히 말하거나 했다. 한동안 지난 후 H가 액막이 받으러 갈래? 라는 말을 해왔다. 지금까지 왔던 엽서를 전부 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념을 떼어낸다면 더 이상 엽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너 지금까지 왔던 엽서를 전부 모아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버리는 것도 찜찜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화회사의 상태가 이상했기 때문에 같이 가주겠다고 물었지만 H는 아니, 다른 사람하고 갈 거야. 라고 말해서 그 이상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액마기를 받은 후 H에게서 전화가 와 이젠 괜찮을 거야. 라는 둥 꽤 텐션이 올라가 있었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엽서가 왔어. 라는 전화가 왔다. H는 이성을 잃고 액마기도 받았는데 어째서란 말이냐고. 왜 나만. 하며 전화 너머에서 울부짖었다. 상태가 이상하단 건 충분히 알겠지만 나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 이후 H와는 연락이 닿지를 않게 됐다. 휴대폰도 계속 전원이 꺼져 있었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H가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전화해봤더니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 사람 원래 이상했던 거 아냐? 아무래도 그 엽서를 보낸 애한테 저주라도 받은 거 아냐? 그런 말을 하면서 웃었다. 나는 왠지 그 여친도 무서워져서 전화번호를 지우고 관계를 끊었다. 재미 위주로 담력시험을 하면 안 되지만 하물며 신사에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H의 여친 시점일 거라 생각되는 이야기. 당시 사귀던 남친과 동거하게 되어서 갑자기 혼자 살던 집을 내놓고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정리가 끝난 뒤 제가 우편함에 세팅할 네임카드에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남친이 내 이름은 쓰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미심쩍게 생각하고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로 사소한 말다툼이 되었습니다만 남친이 완강히 양보하지 않아서 결국 제가 굴복했는데 신문이나 쓸데없는 전단지 정도밖에는 우편함에 들어있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운 일이 있었다는 것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언제나처럼 신문을 가지러 갔다가 함께 들어있던 전단지들을 모두 가지고 돌아왔더니 그런 저를 보고 남친이 어? 하며 놀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을 새도 없이 황급히 제 손에서 마침 가장 바깥쪽에 있던 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대답하길래 끈질기게 물건으로 졌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라는 말을 던지더니 그대로 침실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침실로 가봤더니 남친이 누군가와 말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서 문 너머로 방의 소리가 살짝 들립니다. 그는 아마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하장이라든지 주소가 라든지 또 왔어 라든지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여자로 보이는 이름이 신경이 쓰였지만 저는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 돼서 무시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남친은 아직 집에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엽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숨기고 있던 것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침실에 놓인 남친의 책상 주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간단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야 이건? 라고 저는 혼잣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 엽서에는 물론 아파트 주소와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그 글자가 이상했습니다. 글자마다 크기가 제각각이고 저쪽으로 눕거나 이쪽으로 눕거나 어린애가 쓴 것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발송일 안에는 땡땡 사오리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친은 외아들이라서 조카도 없었고 그런 아이를 가진 지인이 있다는 소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상해서 엽서를 뒤집자 저는 점점 더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엽서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뭐가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온통 갈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니까요. 그건 물감 같은 것으로 칠해져 있는 것 같고 손을 댔던 검지에 갈색의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잔뜩 칠해진 엽서는 뭔가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뭐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저는 황급히 엽서를 주머니에 넣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집에 온 남친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거나 무슨 소리가 나면 이상할 정도로 놀라거나 하여간 안정이 되지 않는 모습이랄까요? 뭔가에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휴일이었어서 어디라도 나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운 없이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몰아쳤습니다. 도대체 어제부터 왜 그래? 사월이라는 게 누군데? 제가 소리치자 그는 그때까지 숙이고 있던 얼굴을 들더니 본 거야? 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리고 만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엽서를 함부로 본 것을 사과했습니다. 악의는 없었지만 상태가 이상했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고 하자 그는 그 엽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친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맞벌이였기 때문에 어릴 때 여름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네 집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네라는 것은 호쿠리쿠 지방의 시골로 오락실도 없을 듯한 깡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 가는 게 그렇게 좋았답니다. 이웃에는 그와 같은 또래의 애들이 몇 있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명의 애들하고 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두 친구를 남친은 사아짱과 류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셋은 바다에 가서 놀거나 자전거에 타서 멀리 갔다 오거나 여름방학 숙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같이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류우와 그는 나이가 같았습니다만 사아짱은 두 살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아짱은 조금 몸이 약했던 것도 있어 키는 남자의 둘보다도 작았다고 합니다. 사아짱은 스프레이식 흡입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소아천식이나 뭔가였을 거라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어느 날 낮에 남친의 할아버지 집에서 TV로 무서운 이야기를 보던 셋은 밤에 담력시험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말을 꺼낸 건 류우였습니다. 지금부터 신사에 보물을 놔두고 그걸 밤에 가지러 가자. 류우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겁이 많던 남친은 싫다고 생각했지만 겁쟁이라고 생각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즐거운 척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보물로 뭘 두고 올까 생각했는데 인형이나 장난감 같은 건 없어지면 싫으니까 궁리한 끝에 최종적으로 그림엽서를 골랐습니다. 그 그림엽서는 할아버지 서랍 속에서 찾은 것으로 일본풍의 엽서로 여자가 그려진 그림엽서였어 라고 했습니다. 목적지인 신사는 할아버지네 집에서 자전거로 조금 가면 있었다고 합니다. 셋은 언제나처럼 자전거에 올라 엽서를 들어 갔습니다. 그 신사는 이른바 이나리 신사였을까요? 건물 자체도 그리 크지 않았고
작은 세전함과 경례가 있을 뿐인 호젓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곳을 고른 이유는 진사나 절은 무섭다는 어린애 더운 발상일 뿐이었습니다. 심령 스팟이 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없는 그저 보통의 진사였다는 겁니다. 진사에 도착한 그들은 엽서를 숨겨둘 장소를 찾았고 최종적으로 류우가 제안한 세전함 맞은편에 있는 경내에 복도 바닥에 나무 판자 사이에 끼워서 꽂아두기로 했습니다. 셋은 와글거리며 신사부진을 나왔습니다만 자전거에 타려고 할 때 사하짱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사하짱은 열 걸음 정도 뒤에서 경내 쪽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하짱, 빨리 가자! 이쪽에 등을 돌린 사하짱에게 그들은 말을 걸었지만 사하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 왜냐하면 이 신사에는 아무도 안 오니까! 류우는 그러면서 사하짱을 다그쳤습니다. 사하짱이 계속 돌아보지를 않아서 남친은 뭔가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사하짱! 남친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사하짱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놀란 듯 뒤로 돌더니 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빨리 가자고! 남친은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왜냐하면 신사 안쪽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봤어. 사하짱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류우는 그럴 일 없어 라고 웃었습니다만 남친은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때 역시 관두자고 했어야 했어. 엽서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야 했어. 남친은 그런 말을 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손가락 끝이 떨려 담뱃재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휴지로 재떨이 주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애들 셋은 부모님들이 잠들고 나서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무섭다는 것보다는 밤에 몰래 집을 나온다는 첫 모험의 설렘 쪽이 앞서 있었고 그게 자랑스러워 두근거리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진사는 낮에 보는 것보다도 한층 더 섬뜩했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가로등도 드물고 거기다 진사 부지는 울창한 나무가 둘러싸고 있어서 거의 빛이 닿지를 않아 어두워 경내가 훨씬 넓어 보였다고 합니다. 도리를 지나 세전함까지는 겨우 몇십 미터 정도였지만 나무에 둘러싸인 어두운 부지에 들어가는 건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류우가 가지고 온 손전등 하나는 믿을 수도 없어 남친은 땀범벅이 되어 사하짱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셋은 한동안 손을 맞잡고 진사를 밖에서 들여다보다 류우의 가자 라는 말을 신호로 부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지 안은 바람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이미 다 자란 큰 나무들인데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류우는 작은 목소리로 농담을 하면서 억지로 밝게 행동하려는 게 보였습니다. 사하짱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따라왔습니다. 남친은 마음속으로 가능한 한 밝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세전함에 도착하자 류우가 어?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경내 나무바닥 사이에 끼어넣었을 그림 엽서가 세전함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거? 역시 누가 봤던 건가? 류우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림 엽서를 손에 들고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으아! 류우는 황급히 그림 엽서를 집어던졌습니다. 남친은 류우가 떨어뜨린 그림 엽서를 집어들고 그림에 어떤 것을 보고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림 엽서에 그려진 그림이 빨갛게 칠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거 누가 장난친 거겠지. 그 사하짱이 말한 대로 누가 보고 있던 거 아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여전히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 그날은 바람이 엄청 강해서 큰 나무들도 흔들거리고 있었고 낙엽들도 날아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어째서 그 엽서만 세전하면서 날려가지 않았냐고. 그리고 남친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엽서를 보고 나서 그들은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한꺼번에 뛰쳐나왔습니다. 신사 부지 밖으로 단숨에 뛰어나오자 사장님! 안 왔어! 라는 류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둘이 뒤를 돌아보니 사장이 세전함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장! 빨리! 이리 와! 뭐 하는 거야, 사장! 이쪽으로 오라고! 사장! 빨리! 한밤중이라는 것도 있고 둘은 고래고래 사장에게 소리쳤습니다만 사장은 웅크린 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류호는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친은 자기도 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다시 세전함 쪽으로 향해 사하짱에게 뛰어서 다가갔습니다. 사하짱은 그림 엽서를 한 손에 쥔 채로 으윽 으윽 하며 뭔가를 토하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하짱 가자고! 류호는 울면서 사하짱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만 사하짱은 땅에 무릎을 꿇고 으윽 으윽 할 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장, 야근, 그 치익하는 거 어디 있어? 남친은 사장이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거라 보고 사장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결국 하고 신음하면서 괴로운 듯 땅바닥을 긁어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빠 불러올게. 류우는 그렇게 말하고 신사에서 달려나갔습니다. 남친은 그때 신사에 남겨진다는 것보다도 엽서보다도 그저 어른들에게 혼날 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는 사장의 등을 문지르면서 괜찮아? 괜찮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장이 그의 팔을 꾹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친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하더니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런 소리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남친은 그때의 사하짱의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하짱은 눈을 뒤집고 입가에 침을 흘리면서 메아래 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그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남친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그런 짓을 하니까 그렇지! 울지마! 멍충아! 어른의 화내는 소리가 들려서 헉! 하고 제정신이 돌아오자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류호를 데리고 어른들이 부지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하짱은 다시 웅크리고 토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하짱은 류호의 아버지에게 안겨갔고 둘은 울면서 어른들을 따라 돌아왔다고 합니다. 류호와 남친은 다음날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난 후 남친이 그 그림 엽서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도 대답은 없었고 사장이 대한 걸 물어봐도 아파서 당분간은 못 놀아 라는 대답뿐으로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여름방학이 끝날 때가 돼서 남친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던 날 류우는 내년에도 또 놀러와 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게 류우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남친은 이듬해부터 시골에 가는 걸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엽서가 무서웠어? 라고 물어보자 그는 고개를 젓고 떨궜습니다. 그해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남친은 무서운 것을 봤다고 합니다. 새빨갛게 칠이된 엽서보다도 훨씬 무서운 것을. 그림 엽서 사건 며칠 후 남친은 혼자 사하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사하짱이 아프게 된 걸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하짱네 집에서는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오리는 너희들하고는 이제 안 논대. 현관에 나온 사하짱의 언니는 쌀쌀맞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하짱에게는 꽤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는 언제나 세색에 굉장히 상냥했었기 때문에 남친은 그 차가운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남친은 그 누나를 좋아했을 겁니다. 그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만 그 누나가 그의 첫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면회를 거절당한 그는 사하짱네 집 뒤뜰로 돌아갔습니다. 사하짱의 집은 큰 단층집으로 창문으로라면 사하짱이 눈치채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뒤뜰에 있는 큰 바위 그늘에 숨어 사하짱의 방을 들여다보니 사하짱은 혼자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하짱! 하고 말을 걸려고 하다가 말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사하짱이 갑자기 자기의 몸을 긁어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잠옷을 걷고 팔을 쥐어뜯거나 얼굴을 심하게 벅벅 긁거나 하는데 그 긁은 곳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남친은 너무 놀라서 창밖에서 그저 사하짱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하짱은 갑자기 몸을 긁던 걸 멈추고 날카롭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도 확실하게 들릴 정도로 크고 세대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친은 그늘 속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하짱은 앉은 채로 조금 얼굴을 들고 입을 비죽이는 것처럼 하고 계속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하짱이 웃는 소리를 뒤로 하고 남친은 구르듯이 달려 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름방학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빌며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한쪽 발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남친은 어느새인지 흠뻑 땀에 젖어 있었고 그런데도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게 남친에게 왔던 엽서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후 사하짱과는 물론 류호와도 소원해졌기 때문에 그 담력시험 날에 무서웠던 사건도 사하짱네 집에서 봤던 섬뜩한 광경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잊었다고 할까요? 생각나지 않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남친이 대학 입학을 계기로 상경하던 해 가을, 그에게 갑자기 류호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사하짱이 사라졌어. 류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하짱은 그 후 학교에도 나오지 않게 됐고 계속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류호도 고향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현내의 다른 지역에서 하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의 사하짱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런 일도 있었기도 하고 하지만 리츠코 누나가 너한테 연락하라고 해서 말이야. 리츠코라는 것은 사하짱의 언니입니다. 왜? 난 사하짱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알아. 하지만 누나가 사하짱이 너 있는 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모른다고? 왜냐하면 남친은 마지막으로 봤던 섬뜩한 사하짱의 모습을 입에 올릴 것 같아 황급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래 알아. 하지만 누나가 사오리는 너를 좋아했고 그 후로도 히로구는 언제 오냐고 여름방학 될 때마다 물어봤대.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움켜진 수화기가 땀으로 미끌거렸습니다. 사하짱이 온다면 이라고 생각하자 무서워져서 잠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하짱 본인이 직접 오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전화로부터 열흘 정도 지나서 남친이 대학교에서 돌아올 때 우편함에 한 통의 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의 글씨로
수신인과 주소, 그리고 발신인으로 땡땡 사오리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서 엽서를 뒤집어 보니 뒷면은 갈색으로 온통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칠이 안 된 부분과 옅은 부분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담력시험에서 썼던 그 낡은 그림 엽서였던 겁니다. 그는 손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엽서를 집으러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섬뜩했지만 버린다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후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남친 곁으로 사학장으로부터의 엽서가 왔던 겁니다. 언제나처럼 한쪽이 온통 갈색으로 칠한 섬뜩한 엽서가 말입니다. 그는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이것으로 사학장의 엽서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학생 시절 은사나 친구에게 집을 옮겼다고 연락을 해도 남친이 그런 연락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친은 사학장이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편함에 이름을 붙이는 걸 거부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사학장에게서의 엽서는 배달되어 온 것입니다. 제대로 집 호수까지 들어간 수신란에다 어린아이의 글씨체 같은 것으로 사학장은 그에게 엽서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학장은 실종된 채로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엽서는 대체 뭐였을까요? 사학장은 신사에서 무엇을 봤던 걸까요? 사학장이 이상해진 건 그 탓인 걸까요? 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학장은 어째서 남친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의문투성이입니다만 딱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내후년에도, 그 이듬해에도 남친 앞으로 사학장의 엽서가 계속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